떠떠떠떠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TA항공 훈련센터를 찾아왔는데요. 저 변비행이 꿈에 그리던 승무원이 되보는 날입니다. 될려 모르겠네. 우와. 탈출! We are selling very special item. 대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과 함께 직접 비행기에 올라서 구독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구독 취소. 승무원 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떠 변비행 이륙합니다. 이게 안 잠겨.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이거 여기 처음 이거 맞으면 탈거 여기 자세. 예뻐졌나요? 표정이 안 좋아요, 다들. 이게 뭐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낯설지만 새로운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세요. 떴다떴다 변비행 채널의 변비행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계에 지내자는 의미에서 우리 변기자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로 인사만 하고 앉으셨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했어. 네, 이게 학교가 그러니까 항공 서비스학과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럼 일기 선배님들? 네. 오, 학교 자랑. 일단 교수님들이 일기인데도 이런 체험이랑. 어,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런 맞아요. 거 해주는 학교가. 전액 지원해서. 어, 전액 지원이라고요? 제일 가고 싶은 항공사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떤 훈련들을 하냐면 비상 상황 시 저희 승무원들은 20초 안에 승객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진행하고요. 다른 항공사와는 다르게 판토마임 이런 거 안 해요. 지시하잖아요. 저희 실제 슬라이드까지 다 띄워놓고 실제 비상 탈출까지 하는 거 눈 실습 훈련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나는 기본적으로 이 높은 곳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바닥 인생이라고. 탈출! 탈출! 내가 되겠습니다. No. 오! 오! 실제 물까지 이용해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 열을 식혀주는 절차까지 승무원들이 서비스하는 것들을 상관하는 형태로 만들어놨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요. 제 눈높이가 승객들이 앉았을 때 눈높이와 동일합니다. 승무원이 승객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어떤 절차를 했을 때 아 승객은 어떻게 받아들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실습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진 찍어주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원래 인도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자님 찍어줄 동기 없잖아요. 거의 지금 심장 후벼 탔어요. 하나 둘 셋. 기자님 단체 사진 찍는데 안 찍으세요? 찍는 방법 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우와 됐죠? 이렇게 몰래 하나 둘 셋. 아까 전에 불 끄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그거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맞아. 제가 아직 이게 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늙어가지고. 공사학번이시죠? 안녕하십니까 택시 승무원 변비행입니다. 새해 복 많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상에서 승무원 두 분이 앞에서 멋있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사항을 알려드렸을까요? 탈출구 위치, 좌석 벨트 매는 거, 그리고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지 등등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 공항복은 기내에서 벗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부풀릴때는 탈출 직전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상단에 있는 고무관을 힘껏 불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아, 한
그렇죠. 저희 승차실은 승객수에 맞게 상재되어 있는데 혹시 안 계신 승객이 계실 수 있거나 여유 분량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하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무토. 오. 오마이갓.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취식은 안 돼서 이거 그냥 가지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토.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너무 떨리네. TV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 TV 항공에서는 이탈리아 명품 스티커 제작 브랜드가 만들 뻔한 경비인 로고가 적혀 있는 스티커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 현금을 준비해 주시고 적극할성이 진화가 있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R TV Ears. We are selling very special item, 떳다떳다 변비의 스티커. If you wish to purchase these items, please prepare lots of money and let me know. Thank you. 변비다. No. No. 아무도 안 보시는데? 아, 진짜. 네. 한 장에 1,000원이고요. 두 장에는 3,000원인데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현금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이요. 떴다 변비행 안 돼. TA항공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유스토리 서비스라고 하여서 승객분들께서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고 싶으면 탑승하시기 보통 일주일 전쯤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연을 접수하십니다. 그러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여기 계신 승객분들과 축하해주는 이벤트를 갖기도 합니다. 도연수님께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미 학과장님과 김수현 교수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주신 TA 전 승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학년분들은 이제 곧 취업이라는 어려운 공간 속으로 끼어들게 되시겠지만 대원대 학생 여러분들은 잘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학년분들도 2학년들을 따라서 뒤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종국 기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거나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다시 떠다닐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하시겠지만 인류는 비행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언젠가는 하늘을 다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진 모르겠지만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꿈은 크게 가져라. 행여나 그 꿈이 깨지더라도 그 조각도 큰 법이니까 저 대원대학교 언제나 기억할 거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찾아가서 또 응원할 테니까 그 준비 기간 동안 꿈 잃지 마시고 정말 멋진 승무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비행 화이팅! 네, 오늘 무사히 1일 승무원 체험 비행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실제 비행을 하고 나니까 승무원분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정말 여실히 느꼈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서 모든 승무원들이 하늘을 향해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 변비행은 대한민국 모든 승무원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티웨이항공에서 체험비행 감담을 하고 있는 박희재 대리입니다. 저희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크루클래스라는 창이 있어요. 훈련센터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있고요. 이렇게 기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제가 했던 뭐 슬라이드나 네. 화재 훈련 같은 것도 해보실 수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입니까? 네, 홈페이지를 참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